서울과학고는 기숙학교잖아요. 기숙학교에서 있었던 일 중에 좀 재밌었던 일 있나요? 재밌었던 일은 아니고 전설 같은 선배 중에 누구 한 명이 한 손에 전자레인지 한 손에 TV를 들고 벽을 타고 이렇게 방에 들어왔다라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전 서울과학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 서울대학교도 졸업을 해서 현재는 직장생활하고 있는 20대 청년입니다. 서울과학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졸업한 29살 장지우라고 합니다. 서울과학고를 졸업했고 서울대 졸업한 김경중이라고 합니다. 서울과학고등학교가 들어가기 굉장히 힘든데 그 고등학교를 들어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사실 그때는 솔직히 말하면 얼마나 힘들다 이런 거보다는 그냥 약간 시켜서 했던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도 재밌었으니까 그때 했던 거고, 저는 수학을 좋아했고 가장 잘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뭐 학원에 가끔은 뭐 1시까지도 있고 평소에도 10시까지도 있고 그랬는데, 솔직히 1시까지 있으면 그때까지 제대로 공부를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졸았죠 그냥. 저희 때 이제 폐지가 되긴 했는데 중학교 내신을 좀 높게 받았어야 그게 지원 자격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지원 자격 맞추려고 좀 열심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서울과학고는 기숙학교잖아요. 기숙학교에서 있었던 일 중에 좀 재밌었던 일 있나요? 재밌었던 일은 아니고 뭐 약간 전설 같은 뭐 기숙사 같은 데 가면 항상 그런 게 하나씩 있잖아요. 선배 중에 누구 한 명이 기숙사 내에는 TV랑 전자레인지가 없는데 한 손에 전자레인지 한 손에 TV를 들고 벽을 타고 이렇게 방에 들어왔다라는 뭐 그런 전설도 있고, 저희 기수는 뭐 밤에 이제 몰래 치킨 시켜서 조그만한 이런 창문으로 나가가지고 뭐 치킨 받다가 이제 걸려가지고 이제 다 반성문 쓰고 퇴사당하고 뭐 이랬던 기억이. 최근에는 바뀌었는데 저희 때는 이제 노트북을 반입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워낙 게임을 또 좀 좋아했었다 보니 이제 노트북을 반입해서 기숙사에 들고 가서 그래서 게임 하다가 좀 걸릴 뻔한 적도 있었고 뭐 실제로 걸린 적도 있었고. 그때 혹시 무슨 게임 하셨나요? 뭐 다양한 게임 했는데 저 때 이제 제일 유명했던 게 이제 카오스라고 워크래프트 3 유즈맵이었는데 예, 그 게임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친구들이랑 기숙사 지내면서 밤에 놀고 게임하고 이런 게 재밌지 않았나. 주위에 그러면 서울과학고 나왔던 친구들은 보통 어느 대학교를 많이 갔나요? 서울대, 의대, 뭐 카이스트, 연대, 고대. 저희 때는 이제 서울대학교가 좀 우선시 됐었어요. 예, 선호도가 높았고, 그런 게 아닌 경우에는 이제 뭐 의대를 간 친구들도 조금 있었고, 연세대, 고려대, 뭐 카이스트 뭐 이런 데를 이제 주로 목표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서울대학교를 많이 갔거나 아니면은 의대를 많이 갔습니다. 서울대를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셨는지, 그리고 뭐 노하우 같은 게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저는 사실 뭐 그냥 일반적인 고등학교에서 가는 케이스는 아닌데 저는 좀 한 가지에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수학 공부를 했고 뭐 경시대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그래가지고 그런 점들을 좀 그 면접관님들께서 좋게 봐주신 것 같아서 어떻게 가게 된 것 같아요. 서울과학고등학교에는 이제 그 자기 분야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을 좀 열심히 했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학에서 약간 전공 정하듯이 그런 게 있는데, 저희 때가 이제 수학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수학하는 친구들 비율이 한 50% 60%. 그 고등학교도 이제 내신이 있잖아요. 수학 내신 받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이 친구들은 이제 그거를 쉽게 말해서 전공하는 친구들이니까, 대학교 보시면. 이제 전공생들이랑 내신을 같은 시험을 보니까 점수 받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죠. 그거를 맞추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래도 못 맞췄어요. 저는 이제 수시로 입학을 했는데 특기자 전형으로 이제 입학을 했어요. 근데 그 특기자 전형이 잘하는 친구들만 면접 보고 시험 보고 이런 거였는데, 학교의 이런 네임밸류로 인해서 쉽게 들어갈 수 있지 않았나. 받았던 상 같은 거 있으면 자랑 한번 해주세요. 고등부 은상. 네. 쉽지 않아요. 한 100명, 100등 안에 든. 아, 노컴. 예, 뭐 고등부 올림피아드 이제 상을 탔었는데, 고등부 상을 타게 되면 이제 계절학교라는 걸 가서 이제 실제 올림피아드 이제 준비를 하는 그 예비 후보생을 뽑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최종 단계까지 갔었던 게 이제 제일 자랑이 아닌가. 수학 올림피아드 KMO에서 고등부 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사실상 머리가 좋은 천재들이나 이런 노력파들과 끊임없이 경쟁을 계속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끊임없이 경쟁하는 것이 좀 힘들진 않으셨나요? 물론 그걸 경쟁으로 생각하고 1등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뭐 1등을 하는 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뭐 뒀던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뭐 성적도 잘 안 나왔겠죠. 힘들었던 점이 없었다고 하면 좀 거짓말이고, 저는 한편으로 좀 신기했던 경험을 많이 해서 그것도 좀 같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분야마다 좀 서로 다르다 보니 사실 경쟁에 있어서도 같은 분야 친구들이랑만 하는 거지 사실 모두와 경쟁을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내가 대학을 가서 어떤 전공을 하게 된다면 뭐 물리나 뭐 지구과학이나 수학을 좀 못해도 화학을 더 잘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그걸로 이제 좀 멘탈 관리를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반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럼 이제 화학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를 이제 탁월하게 하는 친구들을 보면 개인적으로 좀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야, 쟤는 저런 식으로 수학을 접근하니까 수학 문제 어떻게 이렇게 푸는구나 같은 경험이나, 그 질문에서 주신 약간 천재 스타일 친구들이 진짜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이제 뭔가를 하는 걸 보면 이게 굉장히 좀 가치 있는 경험이고, 경쟁이었긴 하지만 물론 같은 시험을 봤으니까 재밌는 경험이었다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쟁이라고 생각은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공부하러 온 거고, 내가 시험 잘 보면은 잘 보는 거고 못 보면 못 보는 거지. 그래서 딱히 경쟁이라고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잘하면 된다. 현재 하고 있는 직업과 그 일을 선택한 이유가 있다면? 현재는 대기업에서 데이터 관련 쪽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학을 좋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수학을 좀 현실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학문 중 하나가 통계학이고, 그래서 통계학을 활용해서 가질 수 있는 직업 중 하나가 어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이기 때문에 이 직업을 택하게 됐고요. 번외로는 이 직업의 약간 미래가 밝다고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프로그래머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화공과를 갔는데 왜 갑자기 프로그래머로 바꿨냐라고 하시면, 또 이게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2학년 때 이제 전공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수강 신청을 좀 이제 과감하게 했어서, 사실 3학년 때 들어야 되는 과목이었거든요. 아무튼 듣고 있었는데, 이게 원래 이론 수업이었는데 이제 수업 마지막 시간에 그 학과 컴퓨터실에서 요거를 이제 소프트웨어로 만들어 놓은 거를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이 커리큘럼에 그 포함돼 있었어요. 그 열심히 했던 게 사실 그냥 버튼 몇 번 누르면 알아서 컴퓨터가 계산해 주는 거고, 이게 내가 이걸 뭐 공부하고 하는 거보다 이런 식으로 약간 프로그래밍적 뭔가를 하는 게 효율적이고 의미 있어진 세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 이제 복수 전공을 좀 하게 됐어요. 이제 그쪽을 가게 되면서 이제 프로그래밍 공부를 개인적으로도 좀 하고 해서, 그래서 지금은 프로그래머로 하고 있고, 또 제가 워낙 게임을 좋아했었던 게 있어서 이제 게임 좋아했던 거랑 그 프로그래밍 공부했던 게 합쳐지다 보니 지금은 이제 게임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어떤 게임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 회사 이름이 이제 싱크홀 스튜디오라는 회사인데, 이제 이번에 3분 영웅이라는 뭐 스팀에 이제 벤스류 게임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보드게임을 이제 제작을 해서 게임 디자이너가 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드게임 디자이너요? 예. 이제 보드게임을 하면 사람들이 보드게임 카페 가서 한 30, 40분 즐기고 하하고 웃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 게임들을 많이 생각하실 텐데, 한번 하면은 한 두세 시간씩 걸리고 뭐 이런 생각보다 전략적인 게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임들을 디자인하지 않을까. 주위에 그러면 서울과학고나 서울대 나온 친구들은 보통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나요? 경험 수가 너무 많은데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가 제일 많고요. 저처럼 그냥 기업 진학한 친구도 있고, 뭐 지금 열심히 의대 다니면서 의사가 되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좀 다양한 것 같아요. 나이가 있다 보니 이제 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이제 마치고 있는 친구들이 제일 많은 것 같고, 뭐 대기업에 취직하거나 조금이지만 뭐 고시 쪽 같은 걸 했던 친구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이제 회사를 차려서 공학 쪽에 일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대기업에 입사해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아직 공부를 더 하는 대학원 가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게 크게 세 종류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해보고 싶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게 있을까요? 이거는 뭐 사실 제가 말했던 뭐 공부했던 거나 그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세계 일주를 한번 해보고 싶고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는 그냥 어렵네요. 네. 하고 싶은 일이라고 하면 이제 회사가 조금씩 이제 성장해 나가고 있는 과정인데, 그게 이제 막힘없이 계속 잘 됐으면 뭐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제가 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걸 좋아해요. 당연한 얘기지만 또 반대로는 이제 하기 싫은 일 하는 걸 너무 싫어하거든요. 하기 싫은 일을 안 하고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제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게 아닐까. 새로운 분야에 좀 도전을 하시는 건데 그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 같은 건 혹시 없나요? 아, 두려움 있죠. 이게 또 시장이 작다 보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냥 하고 싶은 거를 그냥 한번 해보는 생각입니다.
나중에 꼭 훌륭한 보드게임 디자이너가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